그 여가신 언제나 요레이드에 요레이. 아니 저기 요들 한번 오랜만에 좀 부탁드려도 돼요? 요들. 네. 이게 노래 여기 가사는 여기 있습니다.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Your Lady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며 목소리 합쳐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는 언제나 Your Lady Your Lady Your Lady 아, 예. 와! 야! 야! 와! 와! 아니 잘한다 정말. 아니 노래를 잘하네. 와 근데 맞다. 잘한다. 와 아, 김요들이네. 김수면에 이어서 김요들. 아 김요들이야. 아니 근데 궁금한 게. 아니 근데 네. 목소리가 되게 미소. 네. 아, 이걸 어떻게 불러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아.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네. 그 드라마와 예, 제목이 아주 비슷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영화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비 형님하고 네. 임수정 누나하고 네. 예, 출연하셨던 영화 네. 거기에 비 형님 이 요들송을 그 아가씨는 언제나 You're lady, yeah, you're lady, you're lady.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요들송이 막 나왔는데 네.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. 그래서 불러보고 싶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럼 따로 배우지 않고 그냥 뭐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러보고 싶네. 그래서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? 예예. 예, 야 독학으로. 와. 근데 저, 예, 그래서 막 열심히 듣고 따라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잘하네요. 잘해. 감사합니다. 잘해. 그게 되게 고급스게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. 비성을 써서 하는 건가요, 그 뒤에? 뭐 모르긴 모르지만, 예, 뭐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여기. 그 예전에 그 약간 상호종 소리 있잖아요. 예, 나봉 요거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. 그래요. 네. 뭐 어딘가 이렇게 성대를 그 뭐 하여튼 있어요. 이렇게. 너덜너덜거리게 하는 예,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거 중간에 안 되면 네, 하죠.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우리끼리 하는데 네.